네, 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에어컨, 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쭉 훑어서, 이 제품은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 이렇게 생겼습니다. 220 들어가서 여기 이후에 2차 단은 5V, 12V 트랜스포머 거쳐서 여기에서 이제 780 내려다 5V 나오는 거죠. 전기를 꽂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지원되면서 부팅되는 소리가 났고요. 전압을 찍어보면 테스트기로 해서 찍어봤을 때에 좌측이 입력이죠. 네, 12V 들어가서 780 레벨에다 오른쪽이 출력인데 네, 4.95V, 네, 5V 라인이 되겠습니다. 5V 라인. 메인보드 거쳐 나와서 컨덴서 한쪽 찍어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5V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는지, 뾰로롱 소리 났으니까 일을 하는데 계속 하는지, 네, 그 과정을 살펴본다 하면은, 네,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레졸레이터, 우리말로 하는데 보통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치성 진동 발진자. 재질이 달라서 여기서는 레졸레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는 파형을 볼수 있도록 스코프 모드로 전환하고 찍어봅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저게 여기 나오는 발진파형이 되겠습니다. 파형을 좀 느리게 빠르게 변화를 준다면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일은 어디 일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메인 칩셋, 여기, 네, 메인 칩셋 일을 하는 경우를 지원해주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파수가 안 나올 때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니까, 오토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네, 저쪽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네, 저 보라색은 네, 채널 2입니다. 여기 채널 A, 채널 B인데 오른쪽에 있는 채널. 여기서는 볼수 있는 게 노란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 깨끗하게 잘하고 있네요. 힘차게. 네, 이런 식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또 동작도 개운하게 잘될 것입니다. 나머지 연결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시고요. 감사합니다.